왔어?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왔네. 이쁘다. 빨리 가자. 일단 안전벨트부터 하시고. 너무 일찍이라 너 아무것도 못 먹었지? 네, 그럴 줄 알고 사지롱. 샌드위치랑 커피니까 이거 먹어.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게 내가 노래도 다 딱 깔끔하게 선곡해놨으니까 공주님은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발! 나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나오니까 좋지 않아? 그치, 나도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 차 온도는 어때? 너무 추운가? 아, 시원하다고? 다행이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덥네. 이따가 너 더울까봐 걱정된다. 근데 또 우리의 사랑이 더위를 이겨줄 거라고 믿어. 왜 자꾸 쳐다봐? 너무 빤히 쳐다보는데? 부끄럽게? 아, 나도 나 잘생긴 거 알지? 잘생겼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운전 못한단 말이야, 부끄러워가지고. 와, 근데 오늘 날씨가 덥긴 더운데 진짜 좋다, 그치? 손. 여기 어때? 내가 너랑 단둘이 데이트하려고 엄청 열심히 검색해서 찾은 곳이거든. 공기도 일단 너무 좋고 너랑 나랑 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데? 너는 어때? 너는 오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 앉을래? 앉아. 짠. 와, 이렇게 보니까 누가 꽃이고 너가 꽃인지 내가 준개꽃인지. 뭐가 꽃이야? 모르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진심일까? 너는 오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오늘 너를 행복하게만 해줄 거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지금 좀 인상 써보일 수 있는데 지금 햇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기분 되게 좋고 내가 이거 설치 이쁘게 해가지고 너랑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으니까 좀만 앉아서 편하게 기다려줘. 많이 덥지? 아, 사실 근데 나 너보다 한 3배는 더우니까 좀만 참고 좀만 앉아서 기다려줘.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사진도 찍고 이쁘게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너 눈부실까봐. 나는 눈부셔도 되는데 나는 너 하나로도 너무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부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커튼을 하나 준비했어. 잠깐만. 왜 여기 침 냄새가 나지?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진짜. 그러면, 이왕 일어선 김에 도와줄래? 아, 그건 싫구나. 그래. 이게 커튼이 있고 없고가 또 천지 차이거든. 근데 왜 이렇게 이뻐, 너? 하, 진짜. 방금 문득 든 생각인데, 정말 하늘에 신이 계시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잖아.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내게는 너무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 어? 이게 떨어졌네? 매미야, 조용히 해! 매미가 우리 부럽다고 운다. 어? 또 떨어진다.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안 더워? 더운데 앉아있지. 왜 자꾸 서있어. 내 그렇게 좋니? 이거는 매트리스 커버. 흰색이어서 뭐 음식 같은 거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거 내 거가 아니라 친구한테 빌린 거야. 짠. 아, 조랭이떡 같지? 조랭이떡이 아니라 너를 좀 더 환하게 비춰줄 작은 전구? 조명인데 이거를 내가 달고 올게. 아이쿠. 잠깐만, 이거 좀 걸릴 것 같은데 앉아있을래? 이거 한 10분 걸릴 것 같아, 푸는데. 우와, 너가 도와주니까 더 엉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비키니 같기도 하고.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이거 원래 커튼이랑 세트야. 이게 약간 별 모양이야, 별. 어때, 별 같지? 하, 어때? 너무 이쁘지 않아? 나는 너무 이쁜데? 우리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내가 테이블이랑 나머지 설치해서 밥 먹자. 짠. 아니야, 아니야. 아직 먹으면 안 돼. 내가 인스타에 이거 올려야 돼가지고.
아니 내가 저번에 너랑 여행 갔을 때 그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짠. 아. 어때?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입에 묻히고 먹어? 묻히고 먹지 마. 아, 덥다. 내가 아이패드도 가지고 왔거든. 저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패드로 드라마 보자. 어때? 좋지? 가자. 와 진짜 잘생겼다. 그치? 아 내가 더 잘생겼다고? 뭐 그런 거짓말 기분 좋아. 인격이 고장난 사람. 안 똑같아? 왜 안 똑같지? 안 삐졌거든? 쟨가? 너야 이제. 너 딱 봐도 돼. 눈 감아. 하나. 눈 감으라고. 하나, 둘, 셋. 나 딱밤 때린 건데 한 번 더 때려줘. 우리 다음에 또 자. 알았지?